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다른 얘기보다 시장 얘기가 좀 많네요. 예,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경기선으로서 국내에서 121선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도 201선을 많이 보고 있나요? 어떠세요? 소장님은 좀 그냥 어떠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뭐 분석을 201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의외로 잘뭐 기술적인 시사점이 있고 또 월가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 네. 가지고 하는데 장이 아주 막 불이 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럴 때는 뭐 명석 앵커나 저나 지루하더라도 연일 빨간색을 매야죠, 넥타이는. 코스닥도 이번에 666을 넘겼더라고요. 제가 네. 항상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666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넘겨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코스닥도 좀 이렇게 쫙 몰려있는 데서 휙 올라가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201선을 넘길 수 있는 기대도 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시장 한번 좀 봐주시죠. 예. 지금 어쨌거나 1단계 협상 서명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그뭐 콩하고 돼지고기가 많이 돼지고기 수출로 이렇게 그 하는 아이오와주 미국 중서부 그 트럼프 대통령 표밭이기도 한데 거기서 서명식이 있을 때까지는 어쨌거나 장이 갈 모양인가 봅니다. 뭐 실제 거래하시는 분이나 저같이 뭐 해설하는 사람이나 하방 노리던 사람들의 손절을 다 짜내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지수를 올리고 실제 이제 서명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이어지는 지표들 지표 어지간해서든 뭐 괜찮을 거예요. 서명할 때까지는 갈것 같아요. 왜? 홍콩에서 뭐 지금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해가 70여 명이 뭐 부상을 입었네 어쩌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콩 시장도 가고 그냥 지금은 못 가는 놈만 바보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장 자체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어디 네. 와 있는가. 우리 코스피 약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차트인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마침내 요 오른쪽 끝부분에 지금 여기 시작은 고점을 찍었던 우리 작년 5월 2일부터 해서 시작합니다.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저 트위트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장이 이렇게 했고 이 무렵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한참 벌었어요 내지는 그리고 10월, 12월 계속되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서 왔던 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우선 여기에서 검은색 200일 이동 평균선 보시면은 지난번에 연초에도 한번 부딪혔다가 올라갔으나 결국 또 실패하고 지난번에 또 막히고 했던 이거 이번에 또 막혔다가 마침내 수렴 이후에 들었습니다. 예. 열었습니다. 네. 자,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선도 열었어요. 작년 5월 고점 이후에 이 고점을 연결했던 추세선 저항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이 실선도 하나 꺼져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 자, 여기서 우선 기술적으로 좋은 신호들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RSI가 마이너스 30 내지는 심지어 30 이하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 인포맥스 차트에서는 이렇게 뭔가 음영 처리가 되면서 과매도 국면이다 하는 거죠. 확실하려면 한20 정도 가면 이제 또 매수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때는 또이 매수 다이버전스도 나와서 한동안 올라갔던 장. 그러다가 여기서는 또 매도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또 밀렸던 장. 그 다음에 지난번 또 과매도 국면 이 파란색의 표시는 청신호. 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매도 다이버전스도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고점은 높여가는 네. 그 국면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201선 트라이 중이에요. 명석 앵커나 저나 666은 이제 마침내 봤지만 아직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 상승폭도 올라가는 속도도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선 트라이 그 201선은 2018년 작년 1월 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우리 얼마나 그때 쿵쿵거렸어요. 그때 이후에 이 큼지막한 추세선하고 201선이 부딪히니까 여기까지를 갖다가 지금 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기술적 보조지표는 이런 국면은 다 적신호죠. 과매수 국면, 그 다음에 이런 청신호,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자, 이제 조금 이제 더 가면 이제 괌에서 국면인데, MACD 지표는 이때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아직은 아래쪽에서 이제 그거 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상대적인 비교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 오늘 다른 데서도 한번 했는 얘기인데,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하고도 한번 나누고 싶은 어떤 시각이라서. S&P 500입니다. 종가 기준의 이제 선 차트인데, 얘는 작년 9월 20일 고점이었어요. 2930. 여기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빠졌던 게 19.8%입니다. 낙폭이.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온 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올라온 거는 이제 30.4%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나 작년 9월 20일 고점 대비 지금까지는 4.6%. 고만고만하죠. 네. 뭐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이 정도, 1년 한 1, 2개월 정도에 4.6% 계속 지수 흐름만 쫓아가는 투자였다면 본전 이상은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투자는 타이밍. 이때 들어가서 이때 손절하면 억울하고 그렇죠. 이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 대박이고. 네. 거기다가 살짝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아우 한국 증시 재미없어 해서 S&P 500 ETF를 들었다 생각하면은, 이 무렵은 환율 112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11월 1일 1160원, 오늘 1160원은 깨졌습니다만, 59원, 58원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30~40원 높은 환율이에요. 네, 네. 그 얘기는 뭐죠? 이때 들어갈 때보다 이때 환율이 높은 만큼 환차익도 누리는 그런 상황이죠. 해외 투자 할 만하네요. 우리 방금 보셨던 이 그림하고 우선 그림 자체가 다르죠. 빨간색 네. 지수의 흐름이. 네. 우리는 작년 9월 27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인데, 얘들은 12월 24일 날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가고 뭐 고점을 올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한 번 더 무너져서 금년 8월 7일 날 저점 찍었습니다. 1900 그때 잠시 깨졌잖아요. 네. 1900도 잠시 깨졌는. 그때까지 18.9% 거의 낙폭은 비슷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빠진 낙폭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점 대비 올라온 건 우리 이제 10%예요. 아까 미국 30%. 네. 이런 상황.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초록색 선을, 이거는 현재로서는 추세선의 의미로서 지금은 미국도 여기까지는 머리를 한번 들이대보자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까지는 한번 머리를 대보자 하는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도 지금 온 김에 이 초록색 선까지는 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타겟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막대기는 좀 어지럽고, 여기서 MACD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사도 된다 하는 것이고, RSI는 아직 괜찮아요 라는 시그널입니다. 중국 미중 무역 전쟁 했는데, 얘들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 지금 20% 올랐습니다. 아까 우리 roughly 10%, 네네. 중국은 20%, 미국은 30% 보면 되겠네요. 뭐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세게 올랐다가 5월달 접어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5월 5일 그 트위터 이후로 무역 그거에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억울하죠. 우리는. 저거 둘이 생 난리를 쳐놓고 네. 우리만 지금 피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낫네. 그러네. 뭐 죽을 똥 살 똥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작년 고점 대비 한 5% 됩니다. 우리는 작년 고점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10%예요. 이런 상황에서 참 재미없구나 한국 증시. 그러나 여기서 한번 더 끄집어내 볼까요? 좋은 생각을. 이제 자꾸 그런 패배주의에 젖지 말고 제일 못 갔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제일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이 나쁜 경찰, 배드캅, 그리고 좋은 경찰, 착한 경찰, 국캅,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배드캅 역할을 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얼마 전에 연설 또 했죠. 작년 10월에 의해서 했는데, 뭐 도입 부분은 좀 부드러웠습니다만 작년 대비. 그러나 결국 뒷부분 가니까 할 말 다 하더라고요. 홍콩 얘기, 대만 얘기, 무슨 뭐 그다음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에 무슨 상 하나 받는 자리에서
중국을 또 세게 깝니다. 이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체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그러나 이 조선일보 제목 보세요. 지난 주말에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원래 아이잖아요, 조선일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자, 이런 시일 안에 전체 중 60%에 해당하는 1단계 협의에 서명할 것. 이것도 뻥입니다. 뭐가 60%가 되겠어요? 지금 고작 현재 확인된 거는 농산물 사줄게. 제일 중요한 저작권이 빠져있는데 이거 60%가 그러니까 농산물 사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주는 카드는 추가 관세 부과 안 할게. 현재로서 알려진 건 요 정도. 그쵸. 자, 그렇다면 뭐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무슨 뭐 AI, 무슨 뭐 어쨌거나 기술 관련한 지금 또 핫한 뉴스가 그거죠. 틱톡을 갖다가 한번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겠다. 뭐 중국에서 그 15초짜리 동영상 올리는 그거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들 많이 한다고 아는데 그 얘기도 슬무시 나옵니다. 화웨이는 수출하도록 해줄게, 뭐 신청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뭐 틱톡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와이도 아닌 마카오도 아닌 무슨 뭐 레리 커들러가 말한 알래스카도 아닌 아이오와에서 하겠대요. 네. 그거 하려면 이왕이면 직항 타고 오는 워싱턴에서 하지. 그것도 거기서 왜 할까 진짜. 예. 결국 이제 표를 보고 이제 하는 거죠. 또 하나 어쨌거나 이거 보면은 다들 헤드라인 이렇게 땁니다. 중국은 미국과 원칙적인 의견 일치했다. 미국, 중국과 다양한 부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류허가 지금 1대1로 상대하고 있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스 USTR 대표하고 문우신 재무부 장관하고 이런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대피티급 협상입니다. 차관급. 자, 여기서 CNBC 기사에서 이런 식의 중국이 말하기를 컨센서스에 도달했는데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자, 이런 대목을 갖다가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도달했어. 중국 입장에서 지금 슬슬 이제 고자세예요. 진짜 서명하고 싶나? 서명식 하고 싶나? 그러면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하자는 대로 해주지. 그게 또 살짝 그거 했는지 커들로 또 한다는 얘기가, 협상 서명될 때까지는 아직 우리 12월 달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거 아직 테이블에 있어. 서로 간보고 견제하는 그 와중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제일 지금 시장을 살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고용 지표 뭐 12만 8천 개. 그런데다가 지난 9월 달도 4만 4천 개 일자리 상향 수정, 그리고 8월 달도 애초 16만 8천에서 21만 9천 개, 5만 1천 개. 두 달치 일자리 늘어난 게 상향 조정한 게 9만 5천 개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막대기가 일자리 창출인데 뭐 10만 개, 12만 개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다. 인정.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나왔던 중국 최신 제조 PMI도 훌쩍 올라갔습니다. 이거 51.7로 나오는 거. 근데 그러면 같이 붙여 있는 이거는 중국 저기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이게 두 개가 너무 비슷하게 같은 큰 흐름에서 같이 오다가 최근 한 3-4개월 이렇게 갑자기 괴리를 보여요. 네. 차이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이신이 아무래도 모집단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들어서 뭐 창구 지도를 통해 갖고 중소기업들 대출하게 해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한 400몇 개 관세 면제해줬던 그런 것들이 보면 중소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는 쪼잔한 제품들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는가라고 따지면 또 논자에 따라서 다 얘기는 달라지는데, 차이신 나쁘지 않았다. 다 좋았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이제 나오네요. 제목을 제가 전년비 실적 구진은 잊자. 차라리 전기비로 그렇죠. 따지자. 주식 시장은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맨날 전년비만 타령할 거 없냐. 전월 내지 전분기보다 더 좋아지고 있으면 이거는 시장은 튀는 거 아니냐. 자, 연합뉴스가 이렇게 썼으면은 국내 그 수많은 매체들이 또 비슷한 내용을 쓸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 이름도 정재냐 재정이냐 뭐 헷갈리니까 재정이라고 쓰니까 모든 매체들이 뺏겨 쓰다 보니까 사람 이름을 멀쩡한 국회의원 이름을 막 바꿔 쓰던데,
그런 정도인데 그 많은 매체가 왜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연합뉴스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어쨌거나 내용인즉슨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증권사 세 곳 이상의 실적 책망 낸 중에서 어쨌거나 영업이익 내년도 이 정도 된다. 165조 8천억 정도. 올해 131조 보다 한 26% 증가한다고 예상된다. 순이익은 한 29.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추정된다.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5.8% 증가해서 와 매출이 한 6% 증가하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30% 가까이 증가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오케이 좋다. 이래 되면 가야죠 뭐. 이래 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좋은 쪽을 계속 보게 하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엔간한 악재성이 나와도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것. 이게 결국 시장 분위기죠. 네. 앞서 앉아서 지금 조금 이상했던 게 마지막 종목 진단하시면서 손절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 오늘 같은 날 천 개가 넘게 올라가고 그러게요. 코스피에서는 네. 코스닥도 천 개 가까운 종목들이 올라가는 날에도 손절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종목이 있죠. 이게 또 시장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것이 또 어떤 슬슬 만들어내는 그 장기적인 문제점도 상당하긴 하지만 아이 마 그러면 막 뭐 종목 갖고 할래 그냥 소위 말하는 패시브로 가지 뭐 나 지수 전체 그냥 사버릴래 하는 이것이 참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사안을 좀 봐야 될까요? 이번 주요? 예. 예. 일단 지난 금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 11월 1일 날 첫날 나왔죠.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지난달 47.8에 이어서 이번에도 48.3 시장 컨센서스도 조금 하회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제조업 이런 상황인데 지난달 47.8보다는 살짝 올라왔습니다만 이 제조업 지수를 따라서 이렇게 끌려내려오고 있는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ISM 지수 어떨 것인가. 장 분위기 좋으면은 네. 좀 나쁘게 나와도 그냥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CT에서는 인덱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5까지 내다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오늘 1160원도 깨졌는데 일단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1150 건드린 다음에 멈출지 아니면 계속 더 내려가는 환율이 될지 이런 부분 하나만 더. 네. 오늘 또 밀리네요. 10년 국채 선물에서 엄청난 그 개인 투자 큰 손이 손절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보이던데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국채 선물이 흘러내리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의 상승인데 연준도 금리 내려요, 한은도 금리 내려요 하는데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는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얘가 계속 밀려 내려준다면은 경기가 좋아서건 간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으든 간에 저기 계속 흘러내려준다면 증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 채권시장에서는 계속 비명이 들리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계속 떨어져주고 국채선물도 계속 떨어져주면 주식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예. 정말 반갑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만큼 시장을 보는 눈이 반갑기도 하고 다음에 한 말씀 생략하셨죠. 섬찟하기도 하다 이 말씀이죠. 네? 아 예예. 예.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막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계속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요.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그거 하긴 합니다. 뭐 제가 봐서는 내년에 재선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지금부터 딱 1년을 갖다가 계속 밟아줘야 됩니다. 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알겠습니다. 외발 자전거 예, 너무 급하게 소식들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천천히 그때까지 나오겠네요 이런저런 일들이 네. 그래서 예. 1단계 했는지도 몰라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싶습니다. 마음적으로는요. 예. 다음 주 또 찾아뵙고요.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